아, 오늘은 제가 보문산에 좀 왔어요. 그 보문산은 이제 부사 오거리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오시면은 볼수 있는데, 뭐 입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부사 오거리에서 들어오는 곳이죠. 그리고 요즘엔 주차장이 이렇게 오시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차 주차장이 뭐 길가에도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 저 멀리 보면은 대전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저 아쿠아리움도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타 지역에서 오기도 하지만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대전 보문산 공원에 안내도를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현재 있는 곳이 현 위치가 여기에요. 아쿠아리움도 있고 현 위치가 있고. 뭐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청년 관장도 있고 그다음에 쭉뭐 과래정 올라가서 사정공원 그다음에 생태습지 오늘은 요까지만 할 거예요. 정상을 올라가서 슈르본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정상인데 요렇게 가게인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주로 해서 요렇게 가서 청년 광장 그다음에 이제 사정공원 그다음에 생태습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커피숍하고 음식점들이 많아요. 먹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음식도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산책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안내도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전에 그 명소 12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오월드. 여기는 한번 가서 제가 찍을게요. 뿌리공원 여기도 좋으니까 한번 가고요. 한바수목원 여기도 좋죠. 그 다음에 대청호 이건 뭐다 아시고요. 계족산에는 이 황토길이 유명한데 요것도 한번 날씨가 풀리면 가도록 하고요. 대전 엑스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장태산 휴양림 여기도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대전 둘레산길, 동춘당, 유성온천. 그 다음에 은흥정이 문화거리 저번에 한번 찍었는데 밤에 한번 가서 찍어야 그 화려한 걸 보여드리는데 한번 시간을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지 이렇게 해서 대전 12선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대전 관광 안내도를 보시면은 그 관광지가 다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뿌리공원, 오월드, 그 다음에 대전 둘레산길이라고 이제 이쪽에 중구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은흥정이 문화거리, 대전역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우암사적공원, 그 다음에 대청호반, 여기 대청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춘당, 여기 계족산이 있는 황토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유성으로 갈수록 엑스포, 한밭수목원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전 문화예술단지, 관광특구, 유성 관광특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유성온천. 현충원도 참 보기 좋아요. 제가 현충원도 날씨 좋으면 가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그 위쪽으로 가면 대덕구가 있어서 대덕 산업단지, 그 다음에 대전 테크노밸리 굉장히 많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양림 중에 장태산 휴양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봉산이 또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문산이 주 목적이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사실은 이쪽에는 제가 절도 좀 많이 오고, 그리고 좀 가까이 살다 보니까 100번도 넘게 왔어요. 실제로. 다 세알려보진 않았지만 150번은 왔을 거야. 강아지도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덕수암이 있습니다. 덕수암 좀 보여드릴게요.
차들이 다니니까 인도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이는데 불광사가 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석탑으로 되어 있죠. 좀 찍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불광사거든요. 바로 이 불광사 앞에 마루라고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여러 번 이용을 했었는데, 카페는 오픈이 10시에서 마감이 10시에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추차, 생강차,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카페 마루. 실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니까 그죠? 2층도 있네요. 그죠? 2층도 좋죠. 멋져요. 건물이 지어진 지 아마 한 6, 7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옆에가 이제 불광사가 있는 곳이죠. 이 절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해서 다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불광사가 새로운 건물을 졌는데 어떤 용도로 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보거든요. 예, 아직 다 지은 것 같진 않아요. 다 지어진 것 같진 않은데 불광사라고 되어 있대요. 조계종 불광사.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광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면은 저 멀리 보이는 게 아쿠아리움이에요. 저기 이제 아쿠아리움이죠. 대전 아쿠아리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주차장? 보이시죠? 이 건물.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게 이제 형통사. 요게 형통사거든요. 다 들리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기는 이제 제가 형통사는 내부도 들어가 보고 안에 이제 스님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단청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것도 지어지기 전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도 한 20년 될 거예요. 한 20억 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브샤브집. 여기서 여러 번 먹어봐서 맛을 알아요. 토끼도 있어요, 여기. 지금 추워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유신의 부엌. 볼까요? 유신의 부엌.
주차장도 있고. 볼까요? 샤브샤브 12,000원에 1인분이, 버섯샤브, 엉뚱샤브. 그리고 여기는 11시에 오픈해서 9시까지 하네요. 유신의 부엌. 좀 올라갈게요. 여기가 원래 없었는데 꽃들 카페라고 새로 졌나봐요. 판다를 주제로 한 것 같아요. 꽃들 카페 오픈을 한 것 같아요. 벌써 다 져서 내부는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판다 컨셉이 판다 같아요. 이쪽에도 뭔가를 질 것 같은데, 아마 1년이면 완성되겠죠. 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카페 거리로. 이쪽에 하나 또 있네요. 카페 왕 돈가스. 볼까요? 이렇게. 카페 왕 돈가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름이 카페 121이네요. 그리고 돈가스도 팔고. 뭐가 있나 볼까요? 돈가스에 카츠가 있고, 오므라이스, 김치 오므라이스, 새우 오므라이스. 그 다음에 돈가스에 서비스 로봇이 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술도 좀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팝니다. 빵도 좀 파네요. 치즈 크로플도 파네요. 이건 먹어보진 않았죠. 아메리카노. 그리고 전경. 건물 됐습니다. 가볼게요. 겨울이라 약간 찬 바람이 있어요. 처음에 지어질 때 나무가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7-8년 지나니까 결국 조금씩 이끼가 끼네요. 그죠? 이거는 잘라냈는데 글쎄요. 보문산 아마 얼마나 많은 보물이 묻혀 있길래 산 이름을 보문산이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멀리 안 갔어요. 학교 여기 와서 전망대라고 해서 전망대 와서 소풍이라고 그러죠. 피크닉.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고 그랬던 곳이 보문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체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동네 동산 정도만 해당이 되죠. 주차 이제 여기까지 차를 갖고 와서 주차를 해도 되긴 해요. 아니면은 저쪽으로 쭉 가서 저기도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 쪽으로 저는 가지 않고
사정공원 있는 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송악산인데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조계정 송악사. 이렇게 가시면은 숲 치유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숲속 공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청년광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가 다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뭐 너무 편해요. 도시공원에는 보문산성, 여기가 이제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숲속 공영장, 그 다음 목재 문화체험장 있죠. 저쪽으로 가야 돼요 다. 그 다음에 보문대 이쪽으로 가면 지금 보문산성, 숲속 공연장,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보문대가 다 있어요. 주차장도 있고. 저는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아, 얼음이 있어서 미끄럽네. 이쪽에서는 이제 저기 물을 좀 먹게끔 해놨어요. 뭐 정자도 좀 이용할 수 있고. 확실히 산이라 눈이 녹지를 않아서 미끄러워요. 나무가 뭐 오래돼 가지고 메타스퀘어가 한 50m씩 크는데, 야 여기도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50m 될 것 같은데요. 와 40m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3-40m는 될 것 같아요. 와 청년광장 쪽으로 간 다음에 사정공원 좀 둘러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턱에 이제 또 체육시설을 좀 해놨거든요. 배드민턴도 좀 해놓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얼어서 올라갈 때도 좀 미끄러워요. 노인들은 아예 안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올라갔다가 넘어지면 낙상을 하니까. 노인들 낙상하면 골반이나 엉덩이 깨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는데 배드민턴장이죠. 미끄러운가 봐요. 소리, 비명 소리가 다 들리네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미끄러우면 한 번씩 뿌려줘도 되는데, 염화칼슘을 뿌려서 좀 안전을 좀 해야 되는데 뿌리지를 않았네요. 뿌려줄만 한데 아마 이분들이 염화칼슘이 준비가 안 된 건지.
안 보이는지. 이게 하얗게 나뒹굴어 다녀. 저기 뿌렸으면. 근데 이거는 눈이 녹아서 거기가 되잖아. 모래라도 뿌렸네요. 모래라도 뿌리면 들미끄럽거든요.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조금만 뿌려서 한 사람 지나갈 밖에는 안 돼요. 이거 눈이 안 녹아가지고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여름에는 여기 돗자리 깔고 누웠거든요. 애기랑 와이프랑. 싸늘해요. 뭐 제가 두껍게 입고 오진 않았는데 한번 제 모습도 좀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입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걸어갈게요. 아니 뭐 여기다 썰매를 타도 되겠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아 이런 데다 썰매장을 좀 만들면 관광객 모이듯이 동네 애기들 다 모여서 썰매도 타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어디 멀리 썰매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놀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요런 데다 이렇게 한 100m 되니까 썰매장도 만들면 안전요원 세워놓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입니다. 애기 난 이후로 사실 보문산을 자주 못 왔어요. 바쁜 것도 있고 또 애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동네에만 좀 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애기가 4살 되니까 원래는 5살인데 이제 한국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4살이면 같이 와도 될 것 같아요. 또 강아지를 만났네요. 잘생겼죠? 네, 제가 아, 야, 이게 봄이 되고 여름이 돼야 좀 예쁜데 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그러면 아주 예쁘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니까 봄이 될 때까지 한 4개월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찍어 드릴게요. 야, 눈이 안 나가서 그런지 야, 나름 운치가 있어요. 아, 노을 지는 걸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석양을 좀 한번 찍어 볼까요? 이따 가서 드디어 중턱에 왔습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와, 해가 지고 있어요. 아마 4시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공기가 맑고 청량하니 아주 좋아요.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또 정자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 보문사는 그런 의자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면 조금 앉았다 가고 이렇게 쉬었다 가고 하면 정상까지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봐요. 높이도 뭐 450m 밖에 안 되니까. 또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내판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년광장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아 진짜 산책로로 너무 좋네요. 조금 더 더워요. 힘내서 올라오니까 덥네요. 약간 이제 평지라 걷기 아주 편해요. 중턱까지만 올라오면은 산책로니까 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쪽으로 가면 월드가 있다고 또 안내 표시도 되어 있는데 쭉 가면 월드가 나오죠. 그리고 또 정자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철봉인데 예전엔 제가 꼭 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힘들더라고요. 안 하다가 몇 년 안 했더니 아주 힘들어요. 예전엔 할 때마다 한 10개씩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오래간만에 왔고 턱걸이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50이 넘으면 근육이 양이 줄어들어요. 또 특별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근육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둬야만 있는 근육이라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되면은 피죽이 이렇게 마르고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안 움직이고 더 근력 운동을 안 하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좀 유지하려고 하는데 직장 다니고 애기 또 어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주식도 하고 바쁜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뭐 근력 운동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 정말 진짜. 한 3일만 해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한 번 더 힘드니까. 아 이게 햇볕이 저기서 나니까 영상이 아주 보기가 아주 좋은데요. 바람이 조금 차서 조금 메모세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또 정자도 있고 또 여기 주차장도 있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삼거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안내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까대 온기가 대사동 입구에서 쭉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쿠아월드 보고 송악사 보고 그 다음에 망향탑을 아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 있고 바로 아까 제가 본 청년광장이 이쪽에 청년광장이에요.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청년광장. 네, 이렇게. 그래서 현 위치에서 청년광장, 그 다음에 과례정으로 이제 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사정공원 식물원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걷기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천천히 걷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고척사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고척사 지나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시루봉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가면 고척사 지나가면 이제 시루봉 정상이죠. 저는 이제 월드 방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는 미끄러워서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생각보다 미끄러운데 그래도 모래를 뿌려주네요. 겨울이라 그런지 동물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겨울잠 자는지. 사실은 다람쥐도 좀 보여야 되고 가끔가다 뱀도 보이거든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눈이 많이 왔을 때 시르봉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길이 미끄러운데 괜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미끄러져서 발목이라도 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중턱에서 그냥 걷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정감 있고 좋네요.
강아지도 또 올라갔습니다. 쳐다보네요. 잘 가. 그 다음에 이제 과례정이 있는데 저기서 항상 쉬다가 갔었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은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 아래까지 찍어야 되니까 지금 뭐 쉬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소희하고 와이프가 오는 날이라 또 대전역에 또 마중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까지만 데려가는 거로 과례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례정이라고 되어 있죠. 동석으로 되어 있는데 호가 동석인데 제 동력동이 돌석으로 되어 있는데 호가 동석이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시루봉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미끄럽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사실 또 이렇게 야생동물 및 해충 대체 요령도 이렇게 했어요. 멧돼지에 대해서 만났을 때, 뱀을 만났을 때, 벌을 공격을 받았을 때, 기타 해충들을 받았을 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여기는 다 눈이 녹았네요. 햇볕이 나니까. 햇볕이 막 나니까 다 녹았어요. 야, 여기를 올라온 지 벌써 촬영하면서 올라왔는데 37분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더 내려가면 다 웬만한 거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건 뭐 굳이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1시간, 왕복 2시간이면 뭐 충분히 천천히 걷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최고죠. 부담도 없고. 그리고 도심지에 있어서 또 10분이나 20분, 차만 타면 10분, 20분 와서 쉽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여기는 저 미끄러워서 안 내려갈게요.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색칠을 다 했네요. 밋밋한 것보다 낫네요. 그래, 알록달록하니까 보기가 좋아요. 언제 칠했나 이게? 유독 여기만 칠해놨네. 참 신기한데요. 그래도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예쁘네요. 저번에 찍었던 금산에 그 월영산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금산에 거기 원골 휴양지 거기 출렁다리 찍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한 70분이 보셨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분이 보셔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조금 명소는 좀 찾아다니면서 찍도록 해야 되겠어요. 저도 뭐 봐서 좋고 구경해서 좋고 또 영상 올려서 다른 분들이 또 봐서 좋고 그래서 한번 열심히 시간 남는 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원도 좀 보여드릴게요.
또 날씨만 좋으면 사실은 계족산에 그 황토길 거기도 좀 찍고 싶고, 그 다음에 계룡산도 있잖아요. 삼거리 지나서 거기도 좀 박정자 삼거리죠. 거기 지나서 거기서도 너무 산세가 좋으니까 거기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수통골도 사실은 좋거든요. 수통골이라고 여기 있는데 거기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아 참 대전의 그 곳곳을 제가 다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 또 대전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도 한번 보고 뭐 참고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한번 찍어봐야죠. 자, 이제 또 갈림길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갈림길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선택을 해볼까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산책로고 밋밋하니까 저는 이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느끼는 바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일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봐요. 근데 정답은 있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을 선택했을 때는 이쪽 길에 인생이 열리고, 또 이쪽을 선택했을 때는 이쪽에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아마 10번의 선택, 아니 최소 100번의 선택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을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번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 살짝만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정자에서 앉아서 쉬어서 대부분 여기서 좀 도시락도 까먹고, 그다음에 여기 좀 족구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화장실도 있고, 제가 보이 확대해 드릴게요. 저기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족구도 하고 정자도 이렇게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더 이렇게 해서 오셔서, 지금은 이제 조금 얼음이 얼고 좀 미끄럽고 그래서 놀기에는 좀 좋지 않은데, 봄이 되면 아주 좋아요. 영상을 좀 찍어드립니다. 햇볕이 나니까 화면이 아주 잘 봤죠?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개를 만났네요. 영상으로 하나 남길게요. 잘가. 예. 아 귀엽네요. 그 다음에 와 조금만 이제 가서 생태 뭐 그 습지 있잖아요. 생태학습장 그쪽을 좀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호축 만재라고 되어 있어요. 호랑이가 많은 재앙을 몰아낸다라고 해서 호축 만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형상이, 이게 아마 호랑이 형상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호축만재 하나 배웠죠? 이 범은 여러분들 그 범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 그래가지고 그 웬만한 나쁜, 그리고 나쁜 영이라고 그러죠. 막 악재 이런 것들이 근접을 못하거든요. 사람에게도 큰 사람, 기운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잡기가 범접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강아지를 만났는데 털이 복실복실하니 영상에 아마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녕 잘가. 이렇게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가 식물원이거든요. 배드민턴 치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배드민턴 치는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네요. 부부 같아요. 여기가 축구장이거든요. 식물원을 아마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식물원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축구장도 좀 보시고 구경하시고. 여기가 이제 사정골 식물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정골 식물원 한번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뭐 구경해도 된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살짝 둘러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식물원이니까 한번 다 찍을게요, 영상에. 맞아. 야자수가 많네요. 아주 예뻐요. 그죠? 제가 마곡에 가서도 식물원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식물원이 마곡은 커요. 근데 여기 좀 작죠, 공간이. 이거 이제 이렇게 뭐가 달려 있네요. 겨울이라 그런지 꽃이 안 피어서 아주 예쁘게 뭐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식물원의 그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선인장도 큰 게 있네요. 선인장이 아주, 선인장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위에까지 다 자라가지고 3m가 넘을 것 같아요. 작은 선인장들도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야자수, 이걸 다 담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볼까요? 야자수가 뭐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식물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나가도록 할까요? 그다음에 옆에는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까지는 안 가도록 할게요. 그냥 있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쪽이 축구장이에요. 저기 축구장이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초기 진화를 신속하게 합시다.
자녀에게 물려줄 우리 강산 나에게.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보문산 황토길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맨발로 걸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황토에 효능해서 이제 원자외선, 노화방지, 만성피로, 제동 역할, 공릉상처, 동의보관,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증류본초, 이런 거에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황토길을 걷게끔 설치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가능한지? 아, 그러네요. 여기 쭉 이렇게 해놨네요. 발을 밟으면서 지압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수돗물로 이제 발을 씻고 양말을 신게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황토길. 아주 예쁘게 작게 만들어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습지, 그런 놀이터 이런 걸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 내려가서 찍는 것까지가 마무리예요. 거의 40분을 넘게 찍은 것 같죠? 예, 한 50분을 찍었네요. 제가 영상 중에 50분을 찍은 영상은 없었는데 이번에 제일 길게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게끔 했죠. 아무 길이나 다 나오니까 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안 오고 저 반대쪽으로 오면은 아예 차 타고 그냥 와서 여기서 가족끼리 놀아도 돼요. 저 뭐 예전에 여름에는 이제 소이 데리고 차 타고 오고 그랬거든요. 산을 고개를 넘을 필요는 없죠. 힘든데 고개 넘어오다가 다 지치겠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것도 또 탈 수 있게끔 재밌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우리 애기는 너무 어려서 못 탔는데 지금 잡아줘야 되거든요. 짚라인이 아주 그냥 5m짜리 짚라인 그렇게 해서 쭉 타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애기 짚라인 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놀이터. 사실은 이런 놀이터가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요. 장난치고 놀고 이렇게 하길래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거 좋아하죠. 저거 요즘에 그네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서 누워서 막 타면 어린애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싸워요. 먼저 타려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터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장난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우리는 이제 모래나 흙 만지는 거 싫은데 애기들은 이제 그게 너무 막 촉감이 다르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데 오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런 데서 이제 앉아서 돗자리 깔고 또 이제 먹는 거죠. 뭐 애기들은 놀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저쪽에다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리고 이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쉴 수 있죠. 전체적으로
다 찍은 것 같아요. 유마초 보관소라고도 또 되어 있는데 유마초를 또 이렇게 묶어두는 공간이 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캠핑장 거기 출발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숲속의 자연 놀이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찾아오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 이제 물놀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문산 일정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